저희인데 상담을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정말 대학병원 모범생들이 있습니다. 정말 이 대학병원에서 표준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의사의 지침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재발해서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 친족에 이런 걸 알았으면 이렇게 재발은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. 이 대학병원의 암치료는 암을 공격하는 치료입니다. 그런데 이 암이 어디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내 몸속에 들어있는 자연 발생적인 내 몸의 일부입니다. 그런데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는 치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. 내 몸속에 자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상이 생긴 내 몸도 관리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입니다. 그래서 대학에 계시는 그 선생님 들으면 거부할진 모르지만 저는 현대의학적인 암치료가 암만 공격하는 반쪽짜리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러나 상황에 따랐습니다. 대학병원 표준치료로 암이 완치될 가능성이 높으면 기타의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. 왜? 그 치료가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. 그러나 병이 3기가 넘어서는지 4기가 되는데도 암세포만 쳐다보면 그거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. 그런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총력전이 필요합니다. 통합적 암치료가 필요하고 표준치료, 대학병원 치료 이외에 내 몸에 면역을 올리는 치료 또 대학병원 암치료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그런 치료들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이 꼭 필요합니다.